예, 이번 시간은 5페이지에 10일 기반설부터 함께 보십니다. 여기 기반설은 도시 생활할 때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일체 시설을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라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설은 50여 개가 있는데 그 50여 개 기반설과 관련되어 운삼, 기칠이란 말을 기억해 놓고 정리해 나가십니다. 올해 기반설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 운하란 말과 운전학원 그리고 운동장 세 가지 기반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법을 개정하며 예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 운하는 MB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9년 만에 정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운하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학원은 운전면허증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학원을 필수시설로 둘 필요 없다 해서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4대 국제대회를 다 해봤기 때문에 국제행사 치르는데 돈 들 필요 없다 해서 기반설 범위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5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1번 보시면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그리고 6, 7 묶어놓습니다.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6번 보시니 보건위생시설로서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을 말하게 됩니다. 병원 옆에는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과 관련되어서는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 장사시설이 3번의 유통공급시설 한 줄 밑에 시장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유통공급시설 해놓고 시장 장사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속이면 안 되십니다. 시장 뒤에 장사시설 나와서 장사와 관계된 시설이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장사시설은 어디에?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 추천합니다. 소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가로해놓습니다. 올해 법을 개정해서 재활용시설과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 제비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와 소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총 6가지를 올해 법을 개정하여 환경기초시설 범위에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수도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상수도란 개념이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상수도 대신 수도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데 만약 시험에 수도와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또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하수도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하자로 시작하는 게 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은 방제시설이고요. 하수폐폐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자 다음에 수가 나오면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하천은 방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폐차장과 관련되어 얘는 차와 관계된 사항이지만
교통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작년쯤에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하는 것을 중단해서 큰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리를 반복하지 않겠다 해서 재활용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시키는 기반시설에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도 잘 관리해보자 그런 개념에서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을 새로운 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환경기초시설은 작년까지는 4개였지만 지금은 6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출제위원이면 1, 2, 3, 4 시험에 내겠습니까? 6, 7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6, 7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가끔 출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1번, 2번, 3번까지는 열심히 외웠는데 그 이후부터는 포기해버린다더라고요.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셔가지고 6, 7을 자주 시험에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앞으로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입니다.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는 폐지되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50여 개 기반시설 종류를 몇 개 시설군으로 나눈다? 7개 시설군으로 나누며 6. 보건위생시설과 7.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란 말 하셨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앞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6개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인데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면 뭐라 했습니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했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결국 기반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상태일 때 기반설이라 표현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표현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후를 구분하는 것이 기반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종합의료시설 이 종합의료시설이 종합병원이거든요. 저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존재하지만 가끔 개인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삼성의료원이나 한 아산병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민간이 만든 종합병원이거든요. 걔는 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개인이 만드는 것입니까? 개인이 만들게 되면 걔는 기반설입니다. 반면 나라에서 만드는 국립병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다 그 의미는 그 설치 비용을 나라에서 충당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과 도시군 기반설은 별개의 것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전에는 기반 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으로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결정 이후이죠. 그럴 때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는 지문 형태인데 사업이란 말 쓰게 되면 그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 종합병원을 만들게 된다면 그 종합병원을 민간에서 만들 수 있고 나라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만들게 되면 그냥 기반시설이지만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면 틀리고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부터 정비 사업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3번과 4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그것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결정하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이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정비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기반설 설치와 관련되어 만약 학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학교도 기반설에 해당되거든요. 저 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각각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는 규모 크고 공익성이 강조되는 반면 사립학교 만들게 되면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습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규모 크고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고 규모 작고 사익 추구하는 것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 개발 사업을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3기 신도시가 개발 사업에 해당되겠지만 우리 개개인도 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스카이캐슬이라고 한 드라마 봤을 때 전원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을 하나 밀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이라면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사익 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이 이제 30년 40년 전에 건물이 노화되게 되면 이거 철거하고 재건축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정비 사업이지만 그런 규모의 정비 사업이라면 규모 작고 사익 추구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 대상 아니거든요. 대신 공익사업이고 규모 크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총 몇 개 있다? 세 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기반 시설이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운상기칠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특히 하수폐폐제비란 말 기억하시면서 여섯 개 환경 기초 시설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광역시설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17 공공시설 찾으셨죠?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리고 두 줄 밑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 가로 해 놓습니다.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시설은 도로 등의 기반설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설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을 뭐라 한다? 공공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 공공용 시설이라는 말 봤는데 앞에 공공시설 대신 기반시설이라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공용 시설과 공공시설은 같다 다르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을 줄여서 공공시설이라 표현해놨는데 공공은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뭐란다? 공공시설입니다. 대신 우리 정부종합청사 방문하시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종합청사 옥상광장 어린이날 개방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뉴스에서만 봤는데 하긴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63빌딩하고 남산타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외지분들만 오셔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기회 닿으시면 정부종합청사 위에 옥상공원광장이 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하더라고요. 한번 놀러 가시는 것도 괜찮으신데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그거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시청이나 정부종합청사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뭐라 한다? 공공시설이라 한다.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개발용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실 국토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개발, 정비, 보전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과 관련되어 함부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라 표현하고 그 함부로 개발하는 것은 충분한 전기, 수 등의 기반시설의 공급이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용지의 조성이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난개발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된 목적은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국가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란 말로 달리 표현합니다. 저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국을 관할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기간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집행은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시대가 시작된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집권제였습니다. 중앙에서 계획하게 되면 그 중앙에서 집행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다 보니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단위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 군 단위로 저 국가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뭔가 모순점이 많을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내려와서 1년에 걸쳐 계획 수립했다면 모르겠지만 잠깐 와서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현재 사정을 무시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종시에는 국가계획에서 제시하게 되는 장기 발전 방향을 토대로
세종시에 맞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국가계획 무시하고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난개발 예방하기 위한 개발계획일 수 있죠. 그런 개발계획이 마련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관계없지만 GTX-A, B, C 노선이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구인 일산 쪽의 GTX-A 노선은 지금 공사 착수했거든요. 대신 C 노선까지는 공사 착수했는데 B 노선은 아직 예비 타당성 검사, 예탈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A와 C가 지금 공사 착수했다고 하면 공사 착수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개발정비 보전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거든요.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GTS B 노선이라고 하면 아직 통과 못했거든요. 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일 뿐 아직 공사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하나는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하나는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집행계획에서 결정되게 되면 바로 뭐한다? 집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도시가 혼자 성장발전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인접한 도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웃한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등을 만들 필요 있죠. 만약 우리 세종시에 설치된 기반세리라면 그냥 기반세리라 표현하는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등이 있다면 걔를 광역시설이라 하고 저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광역시설이 만약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노선이라고 하면 이 세 개 도시에 걸쳐 광역시설인 지하철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강구하기 위해 이 세 개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지하철이 설치되지 않는 공주나 또는 천안이라고 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광역도시계획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곳에 어디에 광역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이 그 범위가 제일 넓죠.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 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각각 형성되게 되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수립에 지침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존재한다면 하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만약 그 내용을 달리한다면 다른 경우라면 상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각각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이 2019년에는 잘 살아봐야 된다. 그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은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엉뚱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상위 계획과 다른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는 무엇을 우선한다? 상위 계획을 우선하게 됩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면 어디에 계획을 우선한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중기본계획과 도중관리계획의 경우에도 상하관계가 같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계획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행이라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였습니 도시군 관리 결정하여 지금까지 농림지역이었던 땅이 도시로 바뀌거나 새로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항 주변에는 고도 제한을 목적으로 한 고도 지구가 지정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 등이 지정되게 될 것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했다면 걔는 뭐가 된다?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저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것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것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종시가 참 좋은 도시였지 않습니까? 아니 아파트 사면 자고 나면 1,000만 원씩 오르던데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까지 아파트 분양권 하나 잡아놓으면 자고 나면 1,000만 원씩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니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와 가까운 유성 일대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피가 꽤 많이 붙어있던 상태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시면 돈을 못 보십니다. 전국에 돈 되는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 듣게 되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필요하시거든요. 예. 올해 자기 좀 나누시고 내년부터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시죠. 아니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건 동탄보다 가까운 곳이거든요.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좀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 분이 힘을 모시면 중개 법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1차 열심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1차에서 한 지금 50점 이상 나오셨다고 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만약 지금 40점이 안 되신다고 40점대라고 하면 5월 6월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5월 6월달 열심히 하시고 또 안 된다고 하면 7, 8월까지는 해보시면 합니다. 대신 7, 8월까지 1차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남아있는 3개월을 1차에 올인하시면 1차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달, 세 달, 아니 1년 공부한다 할지라도 1차 통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민법이나 학교도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도 몇 번 풀어봤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문제집 몇 번 풀어본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잡은 상태에서 두 달 또는 석 달을 1차에 올인하시게 되면 무조건 탁표하십니다. 대신 자포자기만 안 하시면 그러시면 1차 붙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1차에 올인하겠다 그 판단은 한 8월 달 정도에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겁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는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법이 우리 점수를 80, 90 나오게 만드는 대표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세법 하셔 보면 세법 만만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세법은 국세 아니면 지방세입니다. 국세 아니면 지방세로 양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내용 정리하게 되면 좀 만만하십니다. 그래서 점수 안 나오는 공법 시간에 중요한 약속을 잡으시고 땡땡 치더라도 공법 시간에 땡땡 치셔야 되지 중개사법에 땡땡 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고 아직 불안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1차 과목에 이틀씩 4일 정도 배정하시고 하루는 공인중개사법에 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수업 듣고 한 시간 정도만 오늘 뭐 봤는지 한번 넘기시면서 나오는 법률 용어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 나가시게 되면 어차피 공법은 나중에 시험 나오는 게 좀 뻔합니다. 대신 공법이 제일 과락이 많습니다. 과락은 제일 많아요. 용어만 이해하시면 이거 과락 안 나옵니다. 워낙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나가시면서 용어만 좀 체크해 나가시고 제가 줄쳐놓거나 표시하라고 한 부분만 한 시간이나 30분 정도 시간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누적되시게 되면 나중에 공법에서는 한 60점 정도는 나오실 수 있거든요. 시험 나오고 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점수가 불안하다고 하면 1차에 한 4일 정도 배정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 하루 배정하시면 이틀 놀 수 있지 않습니까? 이틀 놀면서 공부하셔야 되지 일주일 내내 공부하시려고 그 생각 없으시죠? 예, 그렇게만 해나가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총 6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뭔가 만드는 것이죠. 뭔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표현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6가지가 나와 있지만 6번은 12월달에 폐지될 제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5가지를 결정한 것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 파악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3, 4번에 해당되는 것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큽니다. 그리고 공익 사업입니다. 이러한 집행을 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기환경. 기반설, 환경, 경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죠. 내가 살 집 하나 만들게 되면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하는 것 아닐 겁니다. 그러한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행위라 하고 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사는 집 하나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런 집이 1000개, 10000개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전기, 수도 등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런 작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기환경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국토계획법은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하는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사항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지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등장한 행정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세 사람만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규모 작다. 사익 추구하는 사업이다. 그때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 허가권자입니다. 개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 특광시군이라 생각하시고 그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그때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 허가권자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대신 공익사업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그때는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계된 사항으로 그때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항상 하셨던 게 있습니다. 여기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총 몇 개?
헌법에서는 세 개가 참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공부하셨던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서는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저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가 한다? 위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만약 지형 도면 고시는 누가 한다? 아, 모르면 결정권자. 작성만큼은 위반권자 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재원 조달과 관련된 행정계획으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된다? 위반권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또는 가까운 공주나 천안시에 도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도로 만드는 사람은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직접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 이것 세 개 빼고는 다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 위반권자, 결정권자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산이 사이사업이고 규모 작다고 하면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 특방시군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다 그 판단 든다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계된 사항으로 그중에 위반권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개입니다. 이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치는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제발 이 세 가지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결정권자 한다 그런 지도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험 문제 풀이 하실 거죠? 예,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7페이지에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얘는 나중에 시험 붙으시면 꼭 한번 봐주십시오. 언제 본다? 시험 붙고. 예, 붙고. 시험 붙고 봐주시는 겁니다. 아, 시험 붙고도 공부할 마음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8페이지 하셨죠? 8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을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한줄 밑에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을 수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광역도시계획 뒤에 내용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그냥 행정계획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라고 해주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보십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하위 계획인데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민법의 판례 문제 공부하신 적 있죠? 명백하고 중대한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민법 판례는 뒤에 뭐 나옵니까? 무효. 예. 아니 민법의 사례 문제 보게 되면 명백하고 중대한 말이란 말 나오게 되면 앞에가 다 가능하다, 유효이다 이런 취지로 나온다 할지라도 갑자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란 말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180도 반전이 기다립니다. 앞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는 무효가 되는 그러한
문맥상의 구성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명백하고 중대한 이 말 나왔는데 뒤에 무효 대신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유효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면 그 점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판례에서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유효하게 효력 발생한다 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 하나만 잠깐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였고 국가계획 하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세 가지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집행계획이다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계획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방향 잡아주는 행정계획이 서로 부합해야 되는데 만약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왜?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결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달리하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관리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구매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유효, 무효라는 것을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효력에 대해 따질 필요 없는 것이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특징인 반면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유효, 무효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시길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 행정행위라면 얘 당연히 유효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있다면 걔는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원샷. 그분도 저처럼 살이 많이 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 잠깐 원샷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악법도 기본적으로 뭐다? 유효합니다. 대신 이 악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사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 결과는 1년, 2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 판결 나올 때까지는 악법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잠정적으로 뭐하다? 유효한 것입니다. 반면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효력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력 따질 필요 없이 소송할 필요 없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건 법에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건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다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이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없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그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할 때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에 위배되면 상위 계획과 다른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분명 잘못했거든요. 저 위법 부당한 것이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유효하다. 그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법에는 판례에 관한 사항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기본계획과 다른 도중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법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 질문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기본계획 수립되었다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국가계획과 다른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었다면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하는데 기본계획과 다른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그건 법에 없는 표현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법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일단은 뭐다? 유효하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유효하다. 그 의미로 받아주십니다. 네, 이번 달에도 문제 푸셨습니까? 이번 달에도 문제 풀이하셨습니까? 진도 나은 만큼 아니 학원에서 문제 나눠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가지고 아 지난달처럼 복습한 진도 나은 만큼 복습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다른 과목? 전 나중에 알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게 행정계획과의 관계를 함께 보신 겁니다. 그리고 2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이를 이제 함께 해나가십니다. 근데 벌써 실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 페이지 보시니 양괄 1번 광역계획권 지정 찾으셨죠? 의견 청취 심의란 말이 있습니다. 잠깐 봐주십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네모난 의견 청취 찾으셨죠? 시도지사 지장군수의 의견 청취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의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보시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가로 속에 시도란 말 찾으셨죠. 도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한 경우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입니다. 국도 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괄의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1번 의의 찾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입니까? 광역계획권이고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도시계획이면 3번 보시게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찾으셨죠. 그리고 표가 하나 나옵니다. 1번 지장 또는 군수가 공동수립 시장군수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4번 관할 지도이사가 공동수립 지도이사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 3 묶어놓으시고 5, 6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놓으시고 5번과 6번 묶어놓으시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각각 3개씩 있습니다. 2번, 3번, 5번, 6번 묶어놨지만 얘는 본질은 각각 몇 개씩 예외 있다? 3개씩 예외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광역도시계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란 말이 있고 수립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되면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고 송부하고 공고 열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가 광역도시계 수립 절차에 해당된다. 그렇게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 드리는데 올해도 광역도시계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방금 보신 내용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궁금한 것은 5분, 아, 10분 뒤에 쉬었다 하십니다.